동생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우리 지금 서로 다 지금 다른 생각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다 다른 생각 하고 있는 거야? 당근이 하시라는 건 당근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 나는 동수가 그 얘기한 거면은 나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 근데 아니, 지금 왜 알고 있는 내가, 건... 내가 어떻게, 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장님도 알아요. 어. 그때 같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도. 어. 근데 그 뒤에 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뒤에 거는 난 잘 모르겠어. 아니, 그 뒤에 대한 걸 모르셔요. 어. 아, 그 뒤에 대한 걸 모르시는구나. 어, 그 뒤에... 우린 알고. 근데 형 그 앞에를 잘 모르고. 나는 나 안 해? 여기까지. 그 뒤에 거는 나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남의 동네 얘기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는 그쪽에서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한 거는 NLB 결승전은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거. 아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NLB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으로. 예, 네, 근데 그곳이 그렇게 많은 분들 모실 수는 없어요. 왜요? 한 1,000명 안 될까요? 5,000명 정도 유료 관계. 주요 관계 그 씨. 근데 먹을 거는 빵빵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개수가 일단 넘쳐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생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천 명의 관중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결승전은 헛개수 쪽에서 헛개수 스포를 또 받나? 오프라인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또 받아야죠. 그래서 네가 천 명의 관객이 3인의 중계진 거 같이 다 같이 헛개수. 헛개수! 이 장면이 정말 장관을 이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플래시몹 기억하시나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기억하시나요? 헛개수 플래시몹을 결승전에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승리를 위한 갈증에서 광인들 다 헛개수를 들고 헛개수! 에너지 업 파워! 그걸로 지금 3년째 아식사이에요. 관중들이 함께하는 그거 하나로 3년 내내 따뜻하게 하식스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시원하게 받고 있죠. 축하 공연 싸이. 싸이가 헛개수 피에 붙이는 거 아시죠? 오. 헛개수 사장님도 오시나? CJ 사장님도? 아니지 헛개수 아니야. 나는 컨디션 아니야. 헛개수는 걔네 아니에요? 컨디션 헛개수예요 근데 헛개수는 이게... 걔네 이상한 애 둘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여기다가 일어나니까 오지호가 어떻게 이상한 애야. 김성수랑 오지호가 맞겠잖아. S급은 아니잖아. 오지호 나 고등학교 동창. 이거 야구 한번 그거 끝나고 별거 없잖아. 야구가 뭔데? 연기파 배우잖아 나름. 아 이번에 그거 영화 하나 찍었구나. 그거 차태현이랑 오지호가 똑같은 것만 하지 걔는 맨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때 그 전에 그거 했었잖아. 추노. 그 똑같은 비슷한 거 하더니 또 놀고 있다 진짜. 또 제3 한 컨셉으로 한 컨셉으로 언제가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있었잖아. 제일 뜬 게 그거잖아. 환상의 커플.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환상의 커플 같은 역을 내가 지금 욕심을 내네. 그러니까 얼굴이 이미 그런 때가 지났거든. 외모가 일단 많이 됐잖아요. 그냥 나랑 동갑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잘생겼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막 이혼남 이런 거 해야 돼. 무슨 이혼남 이런 거래. 야 37살이야 그러니까 딱 이혼남 스타일이잖아요. 이혼남 막말한다 진짜. 아니 약간 그러니까 이혼남 컨셉의 그 배우를 딱 그로 가야 된다고 지금 너무 무게 잡고 지금 바람스럽게 사라지다 해도 조금 전 별로였어요. 오죠. 영화는 재밌었어요? 영화는 재밌었어요. 영화는 재밌었어요? 네. 바람 함께 사라진다는 영화가 있었어. 전 별로였는데. 그거 흔히 성공했는데. 석빙고. 차태현이랑. 차태현. 석빙고. 아 얼음지는. 네. 그거 웃겼는데 난 그냥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그냥. 난 최근에 영화는 야동 말고는 본 게 없어가지고. 야동이요? 레미제라블이 개봉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무슨 내용이에요? 장발장. 장발장으로. 장발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빵 훔쳐서. 그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만 쓴 거예요? 응, 씻기를 훔치고. 근데 뭐 더 내용이 있겠죠? 애시당초에 좀 사상적인 소설이었나 보네요, 장발장이? 모르죠, 일단은 뭐 고전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지. 거뿌띠거니 형님은 엄청나게 돈을 해먹어도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없는 사람은 빵 한 조각 해도 한 1년 갔다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장발장의 스토리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구나.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는 지금 정말 기대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조만간 개봉을 하는데 태풍을 만나서 구명보트에 소년 한 명만 딱 떨어졌어요. 동물원을 하던 소년이. 근데 그 배에 같이 탑승한 동물이 누군지 알아요? 호랑이예요. 호랑이랑 친구가 되는군요. 인도 영화?
아니에요. 그거 이안 감독이에요. 헐크랑. 그거 막. 예. 이안 감독. 이상한... 와우 장룡 만든 감독이 만드는. 이상한 영화 아니죠? 와우 장룡 만든 감독이 만드는 영화. 어떻게 이상한 영화요? 아니 호랑이 같이 사랑에 빠지는 아니 나 진짜 만들 배를 사먹고 지금 너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다른 면에서 아담과 이브가 됐다 이거야? 아니, 제가, 좀 바꿔 와, 진짜 야 제가, 그러면은 호랑이가 남자야 나 사람이 남자야 소년이라고요? 소년이라고요? 어 소년 그럼 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뭔 소리야 아닌가? 반대로 해도 불가능합니까? 진짜 막 간다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재난영화라면서요 재난영화가 아니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인도에 떨어지는 거야? 이안 감독이 만들었잖아. 이안 감독이 와우 장룡? 어. 말 돌리지 말고 헐크. 아니, 내가 말 돌려줄게. 은신 남녀. 그렇습니다. 헐크. 진짜. 나 진짜. 아, 원작 소설이 내 파이 이야기. 네, 라이프 오브 파이도 원작 소설이 베스트.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 뭐예요? 호. 아이씨. 호빗. 말고. 호빗 26년. 요새 영화 볼 일이 없어. 아 나올이랑 한혜진이 헤어졌다는데. 어? 어 맞아요. 기사 떴어요. 기사 왜? 떴어요. 근데 한혜진은 인정하고 나올은 아직 안 물어봤다고 소속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었네. 나올 막 라이브 뭐 이런 거 좀 이야기 나왔다. 그게 이제 너무 그 이별의 충격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뜸을 너무 들여. 그 정도 사귀었으면 9년 연애했나? 그러니까 결혼했어야지. 신앙의 힘으로 둘이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을 연애하면은 지겨워서 안 돼요. 결혼을 했어야지 진지하게 9년을 연애를 왜 해 할 수도 있죠 난 하루라도 해봤어 그 연애는 한 3년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 3년 뭐가 3년이 적당해요 연애 3년 하면 가족이잖아요 근데 3년 정도는 연애해봐야 결혼해야지 그거보다 짧게 결혼하면은 짧게 연애 결혼하잖아요 파트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상중 무릎팍도사 나와서 야, 되는 애들은 돼. 뭐 하루 만에 뭐 청혼 이틀 만에 청혼하고 무슨 최민수도 뭐 2시간 만에.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된다 그러죠.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년 해봤는데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됐는데 가족이 됐지만 헤어졌잖아. 헤어졌잖아. 가족이랑 안 헤어지잖아. 헤어질 수도 있지. 넌 왜 헤어졌어 가족이랑? 그래서 남남이 됐나요? 가족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결혼했을걸요? 그죠? 어 결혼해서 청첩장 보냈어요. 청첩장 보냈어요 얘한테. 그럼 갔어요? 아니요 청첩장은 안 받았고 오라고 오라고 아니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청첩장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 나간거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아 너랑 헤어져서도 저기 노래 예일리 에일리 에이씨 무슨 예일리는 뭐야 에일리 노래 보여줄겐가? 그 노래 가사 뭐 그런 느낌이죠 어.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 여자들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랑 만났는데 화장 안 하고 막 이러면 그날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일기 쓰고 그러잖아 하필 내가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아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 유머가 남자랑 여자랑의 반응 차이인데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둘 다 그럼 가서 욕을 해요 친구한테 남자는 아 재수없게 헤어진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욕을 하고 여자는 아 남자 만났는데 나 그때 화장이랑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욕을 한다 그러니까 남자 어떤 남녀 심리가 그렇게 다르대요 그게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나중에 다시? 아니 그 길 가다가 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다? 아니 나 길 가다가 만나본 적은 없고 우리 동네 한다니까? 아 두 번 지금도 마주친 데 되나요? 세 명을 사귀었어요. 그 중에 두 명이 우리 동네 사람. 동네 남봉꾼이구만 이거 완전히. 야, 인천 TV는 소리야. 인천 분위기들이 그냥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구만. 세 명을 사귀었다는 게. 동네 처자들한테 눈에 보면 그냥 찍히고 있는구만. 그 세 명이서 혹시 서로 아는 몰라 미친놈아. 인천 그 세 명에게는 세 명에게 숨겼습니까? 뭔 소리야. 고2 때 하면 사귀고 고3 때 사귀고 대학. 고2 때부터. 아니 까져도. 뭐 이때 사귈 수 있는 이때 사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에 세 명, 서울에 몇 명입니까? 아니 그 세 명 사귄 게 마지막인데 그 두 명 한 명이 결혼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귄 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우리 동네 살아서 마주쳐요 가끔. 네. 그리고 한 명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걔는 아직도 마주쳐요. 뭐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예. 네. 친하게 지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아 얘 한 명은 좀 친하게 지내는 여자였는데 얘는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그냥 제가 연락 안 하고 이게 눈이 마주치면 그냥 이러고 안 해줬다 서로 그냥? 목적하고 가죠 그냥 진짜요? 아, 다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어떻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 누가의 잘못이었어요? 바람 났어요 나
바람을 핀 게 아니고 바람이 났어요. 나.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면 열정도 사랑이에요. 밀당의 중요성을 때 알았죠. 밀당. 나 밀당 같은 걸 안 하는 스타일. 나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걔네는 모르겠어요. 여자의 특유의 본능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일단은 들이댑니다. 무조건 돌직구로 던져요. 나랑 만나자, 나랑 사귀자. 걔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계속 10번 찍어요. 10번 딱 찍었는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딱 돌아서요. 아예. 이건 아니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나이스게임 TV를 상대로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전 나이스게임 TV가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이때 보니까. 일단은 남자는 밀당하는 거는 나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밀당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밀당은 무슨 씨 나는 밀당이라는 게 자존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자에 대한 배려 같아요. 응? 배려? 응. 긴장감 유지? 난 그렇게 생각해. 긴장감 유지? 어, 뭐 그런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없는 거야. 너 있냐? 되게 신뢰가 안 간다. 여자친구 있다면서? 없어요. 생겼다면서? 어, 여기까지 했었잖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없다고. 여기까지 안 헤어졌어?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 아, 만났잖아. 그냥 던진 거야. 아, 영화도 보고 만나고 그랬잖아. 그때 말 아 너한테 말했구나. 아프다고 해서.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갑자기 아프네. 이런 만나겠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 어떤 병도 생겨나는구나. 그 동창들 만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병을 유발하는. 네. 저는 대학교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계속 성공률이 한 20%? 네, 성공률은 얼마 안 돼요. 이런 스타일도 성공률은 되게... 원래 얼마 안 돼요. 근데 시도를 많이 하면 많이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성공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낮잖아요. 근데 여자를 만나고 말을 걸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내가 말을 걸면 제가 뭐 이렇게 반응하겠지. 다 그런 건 다 필요하고 일단 말을 걸어봐. 그리고 처음에 표정이 완전 썩는 표정인데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야. 깔끔하게 어 이거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썩는 표정이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 주변에 정말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데 아 옆에는 고등학생들이고 밑에는 아줌마들이에요. 그 밑에는 할머니들이 정말 없네. 완벽한 조건이죠.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 운동장에 나가보면은 더 할머니들 계시고 할머니들 막 애니팡하고 배드민턴 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연애 상담은 제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 저도 상담은 잘해요. 연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연애 관련 서적 14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카운셀런 링은 되게 잘해요. 중2 재물이 못 갔잖아요. 저 키스를 잘하는데. 예? 동생 키스를 잘한다고. 흑인 여자라. 미국 가서. 저도 카운셀링이랑 그런 이야기,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말하다 보니까. 카운셀링을 다들 많이 해주시나 봐요. 저는 방송을 하고 된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 나중에야 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방송이랑 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스가 됐거든요. 예, 되게 많이 듣지만 기분 좋은 얘기가 되게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막 저한테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들어주고 이렇게 될게 이렇게 됐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딱 지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왜 하지? 막 그러면서 여자가? 여자든 남자든 난 여자랑은 안 놀기 때문에 여자가 나한테 뭘 물어본다거나 이런 게 나는 여자는 내 애인? 아니면은 그냥 남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후회해. 그냥 여자랑도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있어요. 좋을 텐데 네. 저는 아니, 성격상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나는 되는 성격이고 나도 근데 나는 이제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동창이나 이제 뭐 아줌마가 된 결혼 시집 가고 이런 애들하고 이제 시집 가고 나니까 애 있고 이러니까 만날 수는 없는데 뭐 동창회도 잘 안 나와 여자애들이 그동안 결혼 안 했을 때는 나한테 아, 이성 친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지. 그러니까 남자애들하고만 얘기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남자애들 얘기할 수 있는 재미가 없어 남자애들한테 얘기하면 또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아무튼 딱 하나 연애를 못하는 시청자들한테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든 여자는
자신감이 없는 남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불변입니다. 100% 쭈뼛쭈뼛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이런 남자는 다 별로입니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강동원이 쭈뼛쭈뼛거리고 있으면 오 귀엽다. 그래도 강동원도 못나 보일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 여자한테 처음에 말을 걸 때는 꼭 눈을 쳐다보세요. 눈. 아이컨택은 되게 중요해요. 발끝 쳐다보세요. 저기요. 이러면 끝! 절대 못 거시는 거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근데 저기요. 이러면 뭐야 이 비웃으시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그게 진짜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컨택을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아요 그거 여자애들이. 책 되게 많이 봐. 남자고 여자고. 책 많이 봤네.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돈주왕 카사노바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게 왜냐면은 야 너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뭐 문자를 보내시든 이야기를 할 때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게 되게 아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냥 뭐 일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줘. 저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사실은 많이 그래요. 억양과 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뭐 굳이 막 은지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상관없이 편하게 해도 은지는 뭐. 누구야? 그냥 떠올랐어요 누구야? 갑자기 은지 누구야? 이게 무의식 속에 의식이 있는 거라고 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은지? 은지? 배영이 형 형수인데? 그러네? 형수네? 그리고 아이폰은 내가 그 와이프 만나기 전에 대부분 대충 다 알아요. 다 그 전에 25살 전에 얘기야. 뭐? 우리 와이프를 25살에 만나서 모르고 결혼했을 분은 아니니까 형수가 엄청 일찍 만나셨네요. 25살에 만나서 29살에 결혼했으니까. 저는 약간 틱틱거리는 성격이라 딱 봐도 그래요? 틱틱거리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럼 걔가 막 감동하는 사귀진 않아요 근데. 어? 그게 뭘 감동이야. 아니 그러면 너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 이러고선 사귀었던 사람 3명이면 인천에 그렇게 해줬던 여자는 몇 명? 서울에는 몇 명이에요? 뭔 서울? 그렇게 잘해줬던 여자는 사귀진 않았지만 아 저는 말을 저는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안 해요. 잘해줄 뿐이에요? 아니 잘해주지도 않아요. 왜? 티는 안 내요 그냥. 그 왜? 탑이니까 모르겠어요. 성격 이렇게 해먹은 거 어떻게 아, 좋은데 좋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티도 안 내요 그냥.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저는 딱 답답하다. 내가 얘가 좋다 싶으면 저 그냥 말해요. 나도 저도 진호형이랑 그건 비슷해. 그리고 전 오히려 내가 좋아하면 남들은 친하게 해도 얘한테 더 가혹하게. 아 뭐냐? 초딩이냐? 강하게 키워야죠. 초딩이야 초딩. 내가 좋아하면 막 괴롭히고. 아 괴롭히진 않아요. 오히려 무관심. 고무줄 끊고 막 이러고. 아니 오히려 무관심. 더 말 안 걸고. 그러니까 바보냐고. 왜 그래? 그리고 다른 애가 딱 다른 애가 사귄다 그러면 아우 말 걸어볼 걸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아니지 저럴 줄 알고 내가 말 안 걸었어. 그러지도 않아. 아 나를 분식으로 하나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맞다 얘기 동창회 갔는데 대학교 동창회 네. 동창 중에 백댄서 하는 애가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가수들 진짜 막 유명한 가수 다 백댄서 하는데 춤 잘 춰요. 몸매도 좋고 예뻐요. 네. 근데 막 연예인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데 전 되게 브라운관에서 볼 때는 되게 착한 애다고 생각했는데 환상이 막 깨지지. 네, 막 얘기해 주는데 걔 되게 싸가지 없다고. 누구 아 그걸 말할 순 없죠. 왜? 평소엔 연예인 자기 친구처럼 다 까발려 되는 중 손담비? 아니 그거는 내가 아는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브라운관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 실제로 친하진 않은데 이건 진짜 사실이니까. 손담비 얘기했어요? 아니요. 갑자기 왼 손담비? 유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 내가 페이스북에 손담비 백센서를 하는 친구라는 거를 내가 페이스북으로 아니요 손담비 아니고 막 김현중도 하고 테티서도 하고 시크릿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 싸가지 없대요? 에일리도 하고 아니, 싸가지 있는 애들은 누구였어요? 에일리도 싸가지 없대요? 아니 에일리 되게 착하대요. 에일리는 착하대요? 신이니까 테티서는? 테티서는 서연이 그렇게 예쁘대요. 서연이 몸매도 착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착하고 몸매 좋고 진짜 서연이 최고래요 소녀시대에서는. 서연이 진짜 부모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대요. 나 실제로 몸매도 봤는데? 진짜 이쁘. 아니 그냥 실제로 안 봐도 이뻐.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나는 뭐, 실제로 보면 뭐. 정말 예뻤던 사람은 민주이. 민주이 예뻐. 우리 주이 예쁘죠. 주이가 제일 예뻤어? 최근래에 그 나이 때 여자를 개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답인데?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24살의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네, 우리가. 근데 몇 달간. 24살의 여자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네, 없네. 음성 채팅으로 저기 이렇게 기밀분 그게 다야, 집으로 할 때. 그러네. 랩파티 때 기밀분 씨가. 그러네. 근데 그 나이대 아니잖아, 김효분 씨는. 그 나이대세요? 비슷해? 아, 그래요? 저보다 어리세요. 원톱이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원톱이구나. 우리가 실제로 본 여자가 없구나. 아, 우리 아침 11시에 출근해갖고 새벽 3시에 나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 11시인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쉬는 날, 이제 쉬는 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2월이네요? 저 지하철에 가면 이제 등산 아저씨들 막 계시고. 등산복 입고 막 가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막 간만에 약속 있어서 시내 나가고 그러면 되게 신나요. 사람 구경.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그래, 세상에 살고 있었지. 사람 구경이 재밌더라, 나. 사랑해졌어. 맞아.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 재밌어 그냥. 아니 그거 있잖아.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 명동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트리에 캐롤 막 나오잖아. 아, 원래 크리스마스구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 재밌어 그냥.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돌아다니면 오오오 막. 나 오늘 눈 온 것도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왜냐면 어제 새벽 4시 끝나서 사우나 가서 자고 바로 다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갔거든. 재미, 형, 그게 그 재미, 아, 그 사람 구경이 재밌다는 거를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좋은 거 알아간다, 진짜. 아니, 지금 성장통입니다.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명동에 이렇게 갔는데, 와, 진짜 무슨 느낌이에요? 젊음이 막 넘실된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젊음이. 젊은 애들끼리 막 계속 막 웃고 떠들고 막. 어, 살아 숨 쉬는구나. 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거리에 막. 난 젊음이 살아 숨 쉬는 느낌은 홍대였다. 홍대는 가면은. 홍대도 맞잖아. 젊음이 숨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난 옵저버예요. 난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야. 난 여기서. 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존재야, 그냥. 너 골레 와요, 골레? 골레. 골렘이야, 골렘. 넌 진짜 막 기분이 이렇게 막 되게 신나, 흥겨워. 하지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은 아니야. 아니 근데 나이스게임TV도 지금 젊어야 돼.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전 어렸을 때는 진짜 사람 많은데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젊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어린 게 29살이야. 어린 거 아닌가요? 전 아직 바로 지금 너도 얘도 곧 30이야. 야, 너도 30이 서른이다. 우리 방송 30대 방송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젊은 피를! 그렇습니다. 젊은 피를. 누구 있니, 젊은 피가? 클템. 클템도 그닥 젊지. 클템, 솔직히 말, 얼굴이 좀. 얼굴 무시하겠다, 되게 게이머 중에. 신뢰감 있는 해설을 할 수 있잖아. 신뢰감은 있어요. 근데 경계 포스 나잖아요. 쓰이 아저씨 포스. 클템 서운하겠다, 너무 좋아하는. 장난이야, 클템아. 친해요. 한번 말한다고 엄청 친해졌네. 많이 봤어요. 친추도 했고. 웅이 오늘 고생했다. 웅이 오늘 고생했다. 엄마, 봐봐, 형이 너 잘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 메라만 믿고 가. 하면 돼.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루니어스가 루니어스가 있어요. 있었네. 미안하다, 루니어스에. 루니어스 그 군대 가지 않나요? 응, 군대 가야 돼. 북경 김치. 아, 그 걔는 젊은데 액면은 뭐 액면은 뭐 사실 뭐 슈퍼스 L 얘기 한번 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몇 개?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이제 좀 보려고요. 북경김치를 어떻게 말 잘하더라고요. 슈퍼스 L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북경김치도 PC방에서 공정한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저희가 막 잘하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특혜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 기회를 잘 살린 거죠. 왔고 그거를 잡아서 사실은 어버버거리지 그냥 한 번 거는 사실 대단한 거긴 하거든.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아니 너는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줬었고 이미 방송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방송하고 있는데 혼성이 들어왔어요 내 방송에. 그 김말로 야 나 나이스 게임 팀으로 방송해 이랬어.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아 그때 아이디를. 제 아이디로 하다가 혼성이 들어오더니 김말로 비번이랑 그걸 알려주면서 나이스 게임 팀으로 하라고. 사람들 더 많이 보여요. 잘하니까. 아, 딱 봤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어. 아, 그러네. 진짜? 21살 때 여졌는데. 그러면은 이 22세부터 30세까지 9년 동안 없었어? 요새, 그렇죠. 무슨 보장보험도 아니고 22세부터 30세까지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교장 경우는 없었죠. 어? 그럼 야매로?
야외 아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건드려 본 여자는 몇 명? 그러니까 좀... 원나잇 원나잇 했다는 거야? 썸 그럼 되게 안 좋은. 아 이런 여기서 빨리 내가 말하고 말아. 내가 말하고 말하고. 내가 말하잖아. 알겠습니다. 단군의 일탈.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얘가 이상해 요즘에. 나 잘 건드려. 계속 재밌잖아. 얘 평소에도 자꾸 나 내 사생활을 캐. 사생활이 너무 빈털이 요즘 이상하다고. 사생활이 너무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떳떳하지 뭐 있어요. 아 떳떳하지 못하게 해라. 막 캔다 내 사생활을 막 궁금해한다니까. 똑바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 막 다 숨기고. 나는 내 사생활과 회사 생활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어요. 왜? 뭐 사생활 이렇게 방송이 다 떠들잖아. 이 떠드니까 내가 생각이 있다고. 이따 울고 있던가. 안 떠드는데 말하고 싶어? 나얼과 한혜진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걔는 나얼과 한혜진. 아 걔는 뉴스에 다 나오잖아. 야, 솔직하게 오픈하시면 안 돼요? 뭘 오픈해 뭘 오픈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말을 좀만 하면 방송에 다 떠들고. 제가 뭐 다 떠들 안 떠든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공개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사귄다 이러고 사귄 적은 없고 잘 데려다가 말고 이런 식이었다고요. 우리 지금 셋 다 여자친구 없죠?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은 나도 없어요 여자친구. 내 또 없는 거죠 여자친구는. 어 무슨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계시죠? 사모님이 계시죠? 아니 진짜 여자친구 없다고. 여자친구 없다고? 그럼 내 또 여자친구 없는 거야? 그 이걸 지금 기사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여? 무슨 얘기야 이게 있어. 낫지. 여자친구 없으셨는데 지금 어 나는 이러면 그게 더 오 진짜 흥미진진해. 어 나도 있는데? 막 이러고 나 있는데? 막 이러고 여자친구 없어서 여자친구 없으니까 네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저희가 준비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어 데이트를 원하시는 분 오세요. 비참해요. 부산 공개 뭐지? 어! 부산 때 우리 정모한다고 아무나 근데 왔는데 왔는데 보자마자 네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 어떡해. 누구 얼굴이야? 네 얼굴이. 우리에게 선택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치가 99다. 뺨을 치고 싶어. 어 그래도 팬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자마자 짱! 돌아가! 어 근데 여자분들 실물로 보자마자 크로스 카운터!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영화 보여드리고 저녁 사드리고 점심 사드리고 산책해드리고. 잠깐만 순서가 영화 보고 저녁을 먹었는데? 산책을 해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게? 극진이 보살피겠어. 참 별게 다 재밌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남 사람들이 채워줍시다. 가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어 당구장 올 것 같은데 안 와. 아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미우시죠 미우시. 그만해요 진짜. 지친다 지쳐. 따로 연락해? 연락은 하죠. 오! 아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은 목소리로 아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하지 마.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래서 말 안 한다. 이래서 숨기려고 한다고 다 말 봤죠? 이게 없는 사실을 지어냈는데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부풀리겠어. 언론의 힘이라고 이게. 어줍잖아 언론의 힘이라고 이게. 아... 그렇습니다. 아 웃기다. 월요일 크리스마스 2부잖아요. 저희 무슨 뭐 없나요? 방송하자. 키... 아... 못 봤어? 방송 스케줄. 아까 물어본 거죠. 떠가 던진 거죠. 저희 이제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 3부에 이어서 하죠. 아 2부 끝내고 3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다시 진짜 2부에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어디 나올 한혜진 헤어지고 나올 한혜진 헤어지고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데 무슨 주제로 왔는지도 모르고. 재밌으면 그래도 됐지. 재밌으면 어, 됐지. 저희가 저는 젊음을 느꼈습니다. 간만에 롤러가 젊어졌어요. 우리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연락 주세요. 제발 좀 연락 좀 줘라. 얘들아. 오세요 얘들아. 여자애들아.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하면은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친구들 나한테 친추를 먼저 건 사람들만 친구를 받아줬는데 알 수도 있는 친구 알 수도 있는 친구 몇 명을 같이 알고 있다 중에 여자 아이콘이면은 다 내가 친추를 해요. 해서
얘네들이 좀 가능성이 있으면 니네들 좀 어떻게 좀 엮어줄 수 있는 친절한 어떻게 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보세요. 그렇게 친출하시죠.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도 뜹니다. 아 그렇지. 아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아는 척 해가지고 친해져서 여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뭐 답답해. 빅토리아 좀 만들어주세요. 네가 더 급해 이놈아. 저는요. 얘는 9년 동안 솔로야. 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졌다. 아니 이때쯤 되면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헤어진 분들이 더 힘들지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짠해. 네. 사랑. 동차에 가서 이 얘기 했거든요. 어휴 오빠 그러지 말아. 너 불쌍해 보인다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네. 나 괜찮은데. 나 진짜 괜찮아.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카메라를 보고 똑바로 괜찮다고 말씀하면. 전 괜찮습니다. 전 안 괜찮아요. 전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빅돌이나 하세요. 하겠지. 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면 3부에 저희 또 방송 얘기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크리스마스 이후에 방송 스케줄부터 얘기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뿅.